매번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삶은 달걀. 이젠 정말 지겨워 죽겠다. 아, 이놈의 다이어트.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언제까지. 맛도 없어 죽겠네, 진짜. 그렇게 맛이 없으시다면 이 자염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자염? 자염의 신비를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요. 예, 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뭐 일을 도와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이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죠. 아, 그러면 저랑 같이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네. 태안 대표 특산물인 자염. 일단 소금 구경 먼저 해볼까요? 이게 바로 포장 전에 나온 소금이에요. 바로. 자염은 눈같이 고운 결정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이건 맛 봐도 돼요? 별로 안 짠데요. 제가 좀 많이 먹어봤는데. 그게 자염의 특징이에요. 자염은 보통 천일염에 비해서 염도가 한 4% 정도 낮아요. 다양한 음식에 간을 맞추거나 오래 저장하기 위해 쓰이는 소금. 그중 자염은 쓴맛과 떫은 맛, 짠맛이 덜한 순한 소금인데요. 이 때문에 식자재 고유의 맛을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일염은 바닷물을 끌어올린 염전에서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드는 소금인데요. 굵고 반투명한 육각형의 결정을 가진 것이 특징이죠. 자염은 와 반대로 이제 끓이는 거거든요. 이 소금은 그 갯벌 흙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게 달라요. 천일염과 달리 자염은 갯벌에서 흙을 채취해 만드는 소금인데요. 약 7-8일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은 마른 흙을 채취해서 만듭니다. 채취 이후 함토 작업을 마친 갯벌 흙은 여과포에 담아 물에 담가두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짠맛을 줄이고 각종 영양분을 소금물에 넣어준답니다. 그 다음 900도의 가마에서 10시간 동안 끓여내면 소금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솥에서 수레에다 옮기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제 소금을 말리기 위해 수레에 옮겨 담아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소금 무게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재밌다고 그러더만. 아, 이거 내일 몸살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겠죠. 열심히 소금을 퍼다 날랐습니다. 저 여기서 오늘 많이 했는데 용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돈 줄 필요 같지는 않고 소금으로 몇 개 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소금의 물기를 쫙 빼러 한번 가볼까요? 탈수기에 차곡차곡 소금을 옮겨 담고 꾹꾹 눌러 기계를 작동시키면 끝! 물기를 쫙 뺀 이 하얀 소금은 12시간 동안 건조 후 포장까지 마치면 손님을 만날 준비를 모두 마친답니다. 풍기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색다른 경험이어서 저 좀 잘했어요. 오늘 네, 괜찮았어요? 잘했습니다. 100점 만점 100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고한 저에게 주는 작은 선물. 여태까지 먹은 계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되는 정성이 바로 태안 자염의 비결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충청남도 방송국을 검색하신 후에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